핫플러스 부작용은 저는 매번 맞을 때마다 두 번 맞아봤는데 두 번 다 입꼬리가 떨어졌어요. 이마 보톡스도 마찬가지. 너 왜 이렇게 써놨니? 너 눈을 왜 못 뜨니? 그럼 안 맞는 거 추천. 부작용 없이 완벽하게 맞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한 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잖아요. 고객님이 예상하진 못하셨겠지만 우리가 그 작용 외에도 이러이러한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병원들도 다 설명은 해요. 설명 안 하는 병원은 없을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많이 불편하시면 다음에 저희한테 꼭 말씀해주세요. 다른 병원 가셨을 때 꼭 말씀하셔야 돼요.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요새는 보톡스의 부작용을 나는 전혀 듣지 못했다 이러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경험에 비춰서 예전에 그 고객이 그런 걸로 힘들어 한 적이 있었는지 매번 힘들어 했는지 우리랑 심지어 했을 때도 근데 뭐가 불편한 건 없었어요? 지난번이랑 뭔가 다르게 해야 될 건 없을까요? 시술 전에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쭤보죠. 예전에 여기서 맞았을 때는 안 그랬는데 다른 데 맞았을 때 그랬어요. 거긴 잘못 놓은 거죠. 근데 나는 매번 맞을 때마다 입꼬리가 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더 불편하다면 안 맞는 걸 추천해요. 상아포톡스 부작용은 저는 매번 맞을 때마다 두 번 맞아봤는데 두 번 다 입꼬리가 떨어졌어요. 그럼 안 맞는 거 추천. 근육 자체의 위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아래로 위치해서 당신은 안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거든요. 이전에 계속 맞아왔을 때는 입꼬리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병원에서 맞았어요. 그랬더니 골이 패이면서 입꼬리가 떨어졌다. 그건 너무 위로 맞은 거예요. 이마 보톡스도 마찬가지. 난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너 왜 이렇게 써놨니? 너 눈을 왜 못 뜨니? 내가 주름이 안 지는 건 너무 기쁘고 좋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렇다면 조금 양을 적게 맞아보거나 좀 위로 맞아본다든지 굵은 주름은 생기지 않는데 보니까 전반적인 잔주름이에요. 그러면 이건 전체적으로 이마 스킨 보톡스로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게 그 다음 사이클 때 그 반응에 대해서 여쭤봐야 돼요. 아 너무 좋았다 계속 그렇게 가는 거고 아 이것도 힘들다 방법을 또 바꾸는 거고 저는 뭘 해야 돼요? 전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약한 거부터 약한 거 맞아봤는데 어 좋네? 그럼 계속 아무리 돌아오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두 달 고생하셔야 되는데 조금 약하게 가서 좀 안전하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약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 지금 보톡스에 대한 부작용은 뭔가를 일반화시킨다기보다는 내가 이거는 부작용이긴 하지만 견딜 수 있고 난 이것보다는 이 보톡스의 작용이 좋다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건지 그거보다는 내가 이 부작용이 생각보다는 너무 힘들다 나는 이거는 방법을 바꿔야겠다 보톡스의 부작용에 대한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병원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끝.